이장님 너 알려줄게. 드디어 박희주 씨 도착. 오늘의 주인공 박희주 씨와 친정 어머니 그리고 예쁜 딸을 소개합니다. 어머, 아이가 이렇게 예뻐요. 보니까 아이가 좀 이국적으로 생겼어요. 네, 아빠가 미국 사람이에요. 아, 아이고, 아이고 우리 한 줄만 귀엽게도 생겼네. 인형 같네요. 아이고. 어머. 그런데 외국인 남편은 한국 음식 잘 먹나요? 아빠 닮았어요. 저희 신랑은 또 입이 너무 짧아서 네. 외식을 네다섯 번을 하루에 해줘야 돼요. 외식으로 모든 끼니를 해결한다고요? 이 집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점점 궁금해집니다. 네. 부끄러워하시나요? 너무 겸손하시다. 냉장고 정리를 못했다고 그렇게 걱정하시더니 이 정도면 준수하죠. 아주 깨끗한 건 아니지만 뭐 다들 이러고 사는 거죠. 여기 보면 뭐 훈제어도 있고 미국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많이 배달하시네요. 많이 배달하고 지금 이게 다 이제 자기가 먹을 것 같아. 게릴라 만찬에 필요한 재료들을 골라봤는데요. 뭐가 많네요. 많네요. 지난주에도 많지 않았나요? 사위가 좋아하는 닭고기와 훈제 연어, 냉장고에 숨어있던 양송이와 표고버섯, 그리고 각종 소스. 뭐 나오겠는데요, 작품 오늘도? 드디어 요리 스튜디오 완성! 하나, 둘, 셋, 요리 시작. 네, 드디어 이제 시작종이 울렸습니다. 제일 먼저 할 게 습을, 습을 하나 끓여줄 텐데 버섯 크림 스프 드시죠? 네. 굉장히 만들기 쉬워. 첫 번째 요리는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버섯 크림 수프. 버섯을 완전히 갈아버리는 거예요. 팬은 전 메모 준비할게요. 메모. 자, 그리고 나서 버터. 버터가 많이 없으시면 괜찮아요. 근데 버터가 들어가주면 훨씬 더 풍부해져요. 풍부했죠. 네, 저거요. 버터를 달군 팬에 넣어주고요. 거기에 표고버섯 두 개, 양파는 반 개만 다져 넣습니다. 버섯은 네. 표고나 양송이가 제일 좋아요. 네. 양송이 있잖아요. 표고버섯, 양송이거든요. 시간 없어요. 네. 손으로. 손으로. 시간 없을 때는 손으로 쪼개어 넣어도 오케이. 이곳에 바로 뭐가 들어가냐? 우유. 우유가 우유 200ml 세 팩을 넣고 끓여주고요. 우와. 우유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600ml? 가져다가 부으시면 돼요. 물은 우유팩으로 두 개. 아, 이제 계량법이 없구나. 네. 헹구지 말고 부래요. 우유와 물의 비율은 3:1가 가장 좋답니다. 3:1. 그래서 3개 2개. 거의 대부분의 크림 스프의 베이스는 그렇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3:1. 감자 쓰면 감자 넣으면 되고. 버섯 쓰니까 버섯 넣죠. 브로콜리면 브로콜리 넣으면 돼. 네. 어쨌든 3:2다 이거죠. 뭉근하게 끓인 다음 믹서에 잘 갈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끓인 다음에 가는 거죠? 생각보다 쉽죠? 네. 저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러게요. 당장 스타 셰프가 만든 스프 맛은 어떨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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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드셔보세요. 일로 오셔서. 어머니 입맛에도 잘 맞을까요? 사먹은 것 같네. 응. 진짜. 그냥 집에 있는 간단한 셰프신데. 조금만 내가 요리해도 희주 조금만 드세요. 여기 데이브 먹어야 돼요. 자꾸 드시지 마시고. 서양 음식은 정확한 레시피만 따라와주면 누구나 맛있게 만들지. 상 차리기 전에 다 드시는 거 아니에요? 남편 건데. 남편 드시는 걸 어떡합니까? 흔하기 흔한 재료인 버섯과 우유가 멋진 버섯 크림 스프로 변신. 그러게요. 어려운 줄 알고 막 그러니까 사먹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바로 뭐냐면 닭고기 요리인데 지금 닭 다리살. 미국인 사위가 가장 좋아한다는 닭. 예, 우리 애가 닭을 참 좋아해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먼저 닭다리를 넓적하게 손질을 해서 그릇에 담고요. 뭔가?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한 다음 마늘을 빻아서 넣어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빻아서? 넣는 것은 식용유? 식용유요? 이거는 오일은 왜 뿌리는 거예요? 우선은 훨씬 더 풍부해져요, 향. 그리고 연육작용을 해주는 그런 식용유가 돼요. 올리브유 닭은 되겠죠. 어느 정도 조리를 해서 양념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소스를 만드는데 닭고기라든가 오리고기라든가 칠면조라든가 꽁이라든가 이런 요리를 할 때는요. 과일이 따라서 오면